알려드렸어요. 발을 뒤로 뺄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의자에 아예 올려놓고 해요. 의자에 올려놓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. 발을 아예 대놓고 하면 중심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앉아서도 하더라고요. 아, 앉아서 하는 거는 상체 위주. 상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한 발만 빼놓고 하는 거는 이제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. 네. 한 번 더 치시고 이제 다음 분 모실게요. 하나, 휙! 네, 괜찮아. 이거는 왼팔. 왼팔 조심하십시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